기록을 부탁드립니다. OSEN 한용석 기자 FA 시장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관망 상태다. 지난 8일 FA 협상일이 시작, 열흘이 지났지만 계약자는 3명뿐이다. 미국에서 일찌감치 유턴을 선언한 황재근이 KT와 4년 총액 88억 원에 계약했다. 롯데는 문규현과 2+ 1년 총액 10억 원으로 올 가을 FA 1호 계약, 삼성은 17일 베테랑 권오준과 2년 총액 6억 원 계약을 했다.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.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. KBO 리그 유턴 가능성이 높은 김현수, 메이저리그 신분 조회를 받은 손아섭, 거물 외야수 민병헌, 국가대표 포수 강민호 등 대형 FA들의 거취는 정중동이다. 특히 올해는 외부 FA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구단들이 많아 더욱 시장 상태가 고요하다. 최근 5년간 외부 FA 영입에 큰 손이었던 구단들이 FA 시장에 관심이 없다. 등록을 부탁드립니다. 지난 5년간 최고 큰 손은 단연 하나였다. 2013년 류현진의 포스팅 금액으로 두둑한 수입이 생긴 한화는 2014 시즌을 앞두고 정근우, 이용규를 영입했다. 한화는 최하위 탈출을 위해 오버페이를 선택했다.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2014년 가을 김성근 감독이 부임한 후 외부 FA 씀씀이는 더욱 커